사다TV 유신쇼 유신각이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뭐야? 현태 이 녀석이 거기 전화를 했단 말이야? 이놈 당장 잡아! 뭐예요? 당신이 잡아오세요. 유신쇼에 깝치면 욕이 두 배라고요. 뭐야? 유신쇼에서 깝치면 욕이 두 배? 리얼리? 욕이 두 배, 욕이 두 배. 사다TV 유신쇼. 여보세요? 아, 뭐야? 예. 광고입니다, 예. 아. 예,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뭐, 시사 방송사가 뭐, 검찰도 아니고, 뭐, 조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의견을 개진하는데. 국민은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건 아시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위험하죠. 나 그 진행자들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나름이죠. 만약에 논쟁은 어디서나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프로 확인된 논쟁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드릴게요.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랑 그 저기 뭐야 그 댓글 사건이랑 연관 지어가지고 그런 증거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근데 뭐 그 아니 그 100% 관련이 없다 이런 증거가 나왔으면? 그러니까요. 그 아 입증을 못했으면 그거를. 이거 그럼 다 처벌받는 거 아니 그러니까 자 정치가 뭐 100% 지금 다 입증된 게 다 정치입니까 지금? 아니 정치가 네. 아니라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자 공개적으로 수천 명이나 수백 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이나 정치 개입은 박근혜 후보자 시절에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버렸어. 근데 나중에 그 입증을 못해서 검사가 기소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아니 평가는 자기 생각을 100%라 아시죠? 거기서 뭐 변희재 대표가 그랬죠. 5.18은 폭동이다가 이 의견을 냈어요. 이건 그럼 이것도 허위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허위사실이에요. 이런 주장을 나 이렇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수사나 사실 확인이 안 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방송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얘기한 것으로 연관이 있다. 한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아,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처럼. 그렇잖아요. 그때 4대강 사업이 대운하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위기에 처했었잖아요. 왜냐? 아니라고 정부에서 정부 다 꽈가고 우리는 아니다. 대운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임을 지겠죠. 정치적 책임이라든가 그 밝혀졌으니까. 그러니까요. 아직 그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은 그게 4대강 사업이었다라는 아 저기 대운하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까발려졌으니까 이제 확인됐지만 그 전에도 논쟁은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 논쟁의 과정이라고 논쟁의 과정.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질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 논쟁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살아있는 살아있는 권력 시대에는 그거에 대한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PG 수첩 관계자 KBS 추적 60분 이런 관계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요. 그걸 파헤쳤던 사람이. 그 KBS의 추적 60분에서 대운하의 비밀에 대해서 제작까지 했는데 위에서 못 나가게 막았잖아요. 나중에 인사 이동.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당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논쟁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제 말은.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더 하신 말씀 있나요? 요즘 힘드신가 봐요. 뭐 돈도 뭐 변호사 쓴다 돈 좀 뭐 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건 농담만 진담만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네. 제가 힘든 거는 방송해야죠. 신문사 운영해야죠. 그 다음에 클린 캠페인 사이트 만들고 또 그것도 준비해야죠. 클린해야죠. 아, 이해가 안 되는 소송 준비도 해야죠. 신문사 운영한다고 하는데 예. 뭐 기사가 뭐 매일 단위로 리젠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뭐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바쁘신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사이트가 메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브에서도 업데이트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도 해야 되고 제보자료 자 신문사에서 제일 먼저 제보자 매일 쏟아지는 제보자료 아니 상시고연이 3인이나 있으면은 에? 그게 아니 뭐 뭐야 그분들은 기사를 쓰는 것이지 운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제보를 받고 기사를 쓰는 거 아닙니까? 기자인데. 그러니까 분류가 유신님이 제보 다 받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UCC 전담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하니까 아무래도 제보가 제가 많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문사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트나 전체적인 운영 업무가 포함되고 제안서
스폰서나 컨텐츠 제안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보내고 미팅도 해야 되고 전화통화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다TV의 운영을 맡는 거에 대한 신문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은 하루에 5시간 이상 꼭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방송 시간을 줄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줄이려고 지금 끝나는 시간을 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뭐 이번에 뭐 어저께도 뭐 신문사에 집중을 하시겠다는 예. 게 지금 1년의 과정인 거예요, 그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은 정규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밤 10시에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을 그 정해놨는데 지금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너도 요일별로 정해놓지 않고 예고하겠다. 그래서 코너 끝나고 뒤풀이하고 바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청자들은 미리 코너가 예고되니까 오늘 코너 하겠다라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좀 기존대로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시청자들도 방송 전에 오늘 코너가 뭘 할지 안 할지를 만약에 요일이 없고 그 미리 예고가 없으면 아 오늘 자유 토크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뭐 유진님이 뭐 잘 하실 것 같고. 여보세요? 네. 예. 네,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근데 유진님이 지금 뭐 소송 뭐 이런 걸로 많이 얽히고 계시잖아요. 많이는 아니에요. 아니 뭐 네 건인가 세 건으로 얽히고 계시잖아요. 일반 사람이 평생 살면서 소송 한 건도 얽히기 힘든데 지금 유신님은 자 유신이 일반 사람은 아니죠. 일반 사람이 유신님이 뭐 대단한 사람이신가요? 대단한 게 아니라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신문사 운영하고 말고 일반 사람의 자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신문사나 기자들은 늘 소송과 함께 삽니다.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에는 민사까지 해가지고 취재를 못할 정도라고 낙검수에서 하소연을 했었죠.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주진우 기자는 급이 달라서 주로 재벌들의 비리, 정치인들 권력자들의 비리를 하다 보니까 재벌들은 민사를 걸어버려요. 수억 대로.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죠. 저는 그나마 대부분이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유진우는 뭐 그게 뭐 당연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는 그게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어떤 소송까지 당했냐면 기사 사진이 나갔는데 다리가 자기 여자친구 다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실제로. 심지어는 멍청한 놈이 건 것 같고 심지어는 증거자료를 조작해서 제보를 하기도 했고요. 고소를 하기도 했고요. 어떤 여비제인은 합성을 해가지고 저를 고소했어요. 근데 무고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조작된 증거자료라고 몰랐다는 거죠. 자기는 그 사람은 그게 사실인 그러니까 경찰이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제가 항고 시점을 놓쳐가지고 못했지만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증거자료가 조작됐다는 게 인정돼서 내가 무죄가 됐는데 죄가 없다고 했는데 그 조작된 증거자료를 댄 여비제인은 처벌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 어이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던 발언을 갖다 붙이고 막 하다 보면은 검사는 또 그게 인정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경우에 소송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많은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뭐 법정 구속되네 뭐 징역형을 사는 데라고 하죠. 소송 아니어도 아니 지금 인생이 지금 피곤하실 것 같아서. 그냥 어쩔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사다TV를 그만둘 수도 없고 클린 UCC 캠페인을 그만둘 수도 없고. 아니 본인이 이렇게 피곤하고 피해를 보는데 굳이 아니 요번만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이번이 내가 이해가 안 가 지금 이번에 그것만 넘으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2014년도 그렇고 요 소송만 뭐 어떻게 결론이 나든 마무리가 되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억울하니까 스트레스 쌓이니까 끝까지 해보자. 형님은 방송을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그걸 체제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아니 원래 방송인이시잖아요. 아니 직업 바꾼 지 한 2년 됐어요. 인터넷 신문사 대표로. 그러니까 아니 그 원래 방송을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신문사 만드는 데 한 2년 그러니까 좋아서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신문사가 중심이고 방송은 이제 즐기는 선으로 좀 줄이자는 거죠. 아 이제 신문이 이리로 나가시겠다. 아니 대표 직업이 신문이니까 신문지로 가야죠. 그게 맞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 기사가 컨텐츠가
지금 제가 그동안 만든 콘텐츠로 인터뷰 채널이 꽉 찼거든요. 앞으로 다 채울 거예요. 빈 곳을. 좀 생산적인 일을 하셨으면. 아니 왜 나이도 있으신데. 아니 왜 신문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신문사. 아니 지금 신문에서 지금 수익이 안 나니까 하는. 그러니까 만들려고 이제 집중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만든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지금 뭐 수익이 나지도 않는데. 자 방송 거. 자 인터넷 신문사를 하나 만들려면 초창기에 자본 투입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소수가 아니 뭐 솔루션 사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유신님 그 구축하는데 그렇게 뭐 엄청난 돈 들이시지 않았잖아요. 제가 아는데 그 솔루션 사는데 뭐 몇백이더라? 어? 그 정도 되고 뭐 유신님이 뭐 몇천을 드셨어요? 거기다가? 그 솔루션을 다 고쳐야 되고 아 그거는 다 킹캣님인가 뭐 해주신다면서요. 아, 아니에요. 킹캣님은 디자인만이요. 솔루션에 아니,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손을 뭐, 안 대시고 안금 뭐 많이 돈이 막 부담이 되는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는 부담이 되죠. 본인이 그랬잖아요. 돈을 많이 사이트로 돈이 안 나오는데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하면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생산적인 일을 하시라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자 뭘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인터넷 신문 뭐야 그때 뭐 도시바 자, 걸었다가 뭐 그것도 좀 짠했어요. 도시바 뭐 자, 자 들어보세요. 인터넷 신문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고비용이 들고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소수로 적은 예산으로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채워가는 단계고 그동안 저희보다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한 인터넷 신문 망한 곳이 부지기수니까 네 인터넷 신문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무슨 얘기 했었죠? 방금 전에? 말하다가 들어가지고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아 유신님 저기 뭐냐 고소로 힘 뭐 무슨 얘기지? 아, 나도 갑자기 아니 하여튼 생산적 일을 하시라고 아니 클린 캠페인 얘기했죠? 클린 캠페인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몰라요 저도 제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에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목소리가 익숙한 분 코체는 같은데 자 032-323-5549번입니다 032-323-5549번 아이고 힘들다 아 전화 두 통화 받았는데 그냥 목이 마시가 아우 나 코클이 저 또라이 아우 첫 봤다부터 아주 그냥 반복 오토리버스 공격으로 아주 그냥 제대로 당했네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보면 안 되나 자 032-323-5549번 아까 1부가 좀 많이 길어져가지고 자 유신까기 의견 있는 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기운이 다 빠졌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아 네 저는 27살 인천 살고 있습니다 인천에 27이요 네 말씀하세요 아, 제가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네. 좀 하나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예. 연락을 드렸는데요. 어, 그 사자 TV에 인터넷 기사를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요즘 보면은 그 국정원 관련된 대선 개입 촛불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아까 주진우 기자님 되게 언급하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사자 TV에서도 이제 국정원에 관련된 그 촛불 집회 네. 기사 좀 써줬으면 좋겠어서. 네, 저희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는 UCC 전문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의 그 정치적인 중립을 좀 지키고자 하는데 네. 최근 촛불 집회는 그 민주당 성향의 색깔의 네. 그런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다루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광우병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디에 언제 합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뭐 주말마다 어디서 한다 주체도 네? 모르겠고 뭣도 모르겠고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함부로 기사를 쓰거나 참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네? 또 세 번째 내부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촛불 집회는 뭐 아시겠다시피 돈이 안 됩니다.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촛불 집회는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륙 같은 경우에는 뭐 별풍선이다 뭐다 이런 걸 받으니까 어느 정도 네. 정치적인 그런 그 관계도 있고 네. 친민주당 성향에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친민주당 성향도 아니고 네. 돈도 안 되니까 저희가
다른 돈을 끌어다가 가서 촬영을 하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네. 한계가 있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 같아요. 저기도 보면은 예. 그것보다는 근데 아 그게 문제가 되나요? 뭐 촛불 집회가 어디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촛불 집회 자체를 아예 광고를 지상파에서 안 때리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정당에 의해서 끌려가는 촛불 집회는 네. 내년 또 저기 그 지방자치 선거가 있잖아요. 네네. 오해의 소지가 있고. 네. 아 저희는 사실 뭐 그냥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괜히 잘못 엮였다가 저희까지 탄압받으면 어떡해요. 힘도 아. 없는데. 왜냐하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서 시사 방송 진행자들은 귀를 봐준 사람이 그래도 있잖아요. 네. 저희는 지금 클린 캠페인 소송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또 권력자들이 들고 나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네. 하면은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 그 저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조금 낮춰서 네. 그냥 방송 중에 한 번씩 촛불 집회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해주셨으면은 제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전화 개그를 이제 대륙에서 네. 맨날 할 때인데 네. 막 개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촛불 집회 얘기 좀 해주세요 막 그래요. 네. 아, 나 개그 하는 사람인데 사람 웃기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농담을 했어요. 그냥 네. 뭐 강퇴하긴 그래가지고 아 저는 소고기 비싸가지고 못 먹는데요. 네. 그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촛불 집회할 때도 여러 번 까였었는데, 모르니까. 네. 아. 그래서 우연히 이제 MC제가고 그 근처에서 방송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여고생들이나 네. 학생들이 촛불 들고 있더라고요. 읽어보고 네. 하다가 네. 감동을 해서 네. 그 이후부터 관심을 해가지고 3개월 넘게 중계를 한 건데, 다 네. 생업을 포기하고. 네. 근데, 그래요. 지금 다시 네. 그때처럼 뭐 생업을 포기하고, 거기에만 네. 매진하기에는 네. 촛불도 그때 당시처럼 뜨겁지 못하고 네. 저도 여유가 없고 그때는 네. 아프리카 TV에 저희 애청자라는 지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그때보다는 약하죠. 아, 저희 기반이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인프라가 제 즐겨찾게 하는 사람도 많고 뭐 애청자가 20만 명 넘고 그랬었으니까 네. 그게 제가 촛불을 선택했더라도 유지는 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네. 근근하게 네. 지금 단계에서 제가 해서는 어려움이 좀 크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닉네임 코 촛불로 하겠습니다. 코 촛불. 아니 저도 촛불에 관심이 많아요. 저번에도 가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아, 저는 그 촛불 집회를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싫어해서 내년 지방선거와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좀 있어서 그 걔네들 보기 싫어가지고 좀 그래요. 좀 힘들더라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은 가고 가서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32-323-5549번 뭐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방송도 해야, 신문사도 운영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클린 캠페인도 해야 되고 소송도 해야 되고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가지가 있는데 코매직님 오랜만이에요. 안 그래도 어제 코매직님 찾는 분 있던데. 네. 코매직님 팝콘 20개 감사합니다.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 전화 주시고요. 다 참여하셨나요? 벌써 시간이 1시간 37분이 돼가네요. 초반에 아주 그냥 혈전을 했더니 아이구요. 목이 마시고 코매직님 팝콘 28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방송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화기에 문제가 있나? 전화기에 문제가 없는 거.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뭐 유신각이라고 해서 뭐 무슨 무조건 까는 건 아니니까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점 그런 얘기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요일 코너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요일 이렇게 날짜별로 그 편성을 하던 방식이 없어졌고 이제 코너 예고제, 날짜별로 오늘 어떤 코너를 하겠다라고 예보제를 하니까 그 예보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날짜와 무슨 코너를 할지가 안 나와 있으면 그날은 그냥 자유 토크라고 생각하시면 뭐 자유 토크를 적어 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되겠네. 자유 토크.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자기 소개요. 예, 저기 서울 방화동에 38이요. 서울에 38살이요. 예, 예. 네, 수화기 가까이 대시고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유신 님. 네. 예. 저기 늘 지켜본 거 나도 예. 많이 그 옆에서 이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지켜봤거든요. 네. 예. 근데 요즘에 많이 힘든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신데 뭐 뭐야. 예, 아이 저 천천히 말씀하세요. 예, 예. 옆에서 보기에 괜히 힘들어 보여요. 예. 이게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힘 좀 내시라고요. 아이 근데 뭐 그게 힘 낸다고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서 왜냐면 저 16년 됐잖아요. 15년째 넘어갔으니까. 아니 제가 하나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 예전에 저기 사진 찍어가지고 유시님 저기 화이팅 해가지고. 네. 그 뭐야 저 어항 사진을 제가 메일로 보낸 적이 있거든요. 언제? 아 저한테요? 예 예전에. 예. 예. 방송 중에 그렇게 보낸 적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그 사람입니다. 글쎄 기억이 없네. 뭘 찍어서 보냈는지 모르겠고. 아, 그 안 쓰는 큰 수조 찍어서 보내주신 분? 예, 수조 3개. 아, 예, 예. 아, 그때 기억이 아련나게 나려고 한 것 같긴 하네요. 예, 예. 그 사람이에요. 예. 아이고, 저기 힘 좀 많이 내시라고요. 아, 수조 얘기하시다가 밑도 끝도 할 말이 없으시긴 한가 보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032-323-5549번입니다. 오늘 사자TV 플레이어에 좀 이상한 쭈꾸미 같은 애들이 좀 많이 오네요. 자, 그리고 사자TV 그 유신쇼, 아, 사자TV 방송국 다시 보기에 라면왕 기성이 첫 회가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아, 팝콘TV는 팝콘TV에 계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추천 즐겨찾기가 공짜입니다. 안 하신 분 참여해 주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여보세요. 네. 거기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자, 032-323-5549번입니다. 아, 엉덩이 뜨거워. 자,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오늘 좀 후반부에 좀 약하네요. 앞전에 너무 길게 빼가지고 이게 한 시간 뺐으면 지금도 시간이 꽤 됐을 텐데 일부를 너무 길어가지고. 자, 03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010 아 070 여보세요. 네. 사랑해요. 너 경찰서 오고 싶냐? 네. 경찰서 오고 싶냐고. 뭐라고요? 경찰서 오고 싶냐고요. 왜요? 킹킹킹킹 왜요? 닉네임 코 왜요? 왜요? 너 지옥 보내려고요. 자, 032-323-5549번입니다. 032-323-5549번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 왜요? 보수로 가든 좌파로 가든 중도로 가든 각자 판단적 기준이 있으니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렇군요.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세상에 그 시비 걸고
그만 전화해라 코에요. 자, 하고 싶은 말씀 좀 시청자분들은 꽤 많이 보는데 전화하신 분들이 좀 똑같은 분들이 많네요. 자, 032-323-5549번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에, 하시고 싶은 말씀 건의사항 이런 거 보내시면 되고요. 너무 똑같은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면 불편해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에,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워터파크를 갑니다. 파주 금강산랜드에서 추한도전을 촬영하는데 가실 분들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40장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선착순이기 때문에 34장이 남았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미리미리 얘기를 하시고 차량 있는 분들 환영입니다. 이게 무료 입장권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휴가입니다. 제가 원래 7월 말에 가려고 했었는데 사정상으로 뭐 이것저것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8월 15일날 광복절에 가서 차가 많이 막힐려나 8월 18일날 일요일날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때는 심야에 진행하는 방송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재방송이 나갈 예정이고 8월 24일 토요일에는 밤 8시에 여름특집 여대생과 함께하는 팬정모, 8월 30일에는 홍대 놀이터에서 거리의 쇼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사정상 취소될 수 있는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가 계속 안 오면 마무리를 할 거. 채팅창에서 흐리는 분들은 경고 후에 계속해서 싸움을 유도하거나 싸우는 분들은 매니저분들이 알아서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워터파크 입장권 무료 입장권 드리니까 파주 금강산랜드 워터파크 무료 입장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공지사항 있으니까요. 사다TV.com 방송국 공지 게시판이나 팟콘TV 유신쇼 채널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촬영 가는 날은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이니까 맞춰서 가실 분들은 신청하실 때 8월 10일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조건 없으니까 편안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군대 가기 전에 추억 만들고 싶거나 비용 때문에 피서를 못 가는 분들 차비만 가지고 뭐 이제 또 밥 사달라고 하지 마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전화가 더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몇 분 방송을 했더라? 끝날 시간이 되긴 했는데 앞전에 좀 방송이 길어져가지고 자,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바로 그 방송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편성표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 월화수목금토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코너 예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날의 분위기 뭐 추천 즐겨찾기가 많은 분들이 하셨다든가 아니면 뭐 후원이 많이 터졌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재밌는 코너를 하겠죠. 그 다음에 바라는 분들은 뭐 쏘고 나서 뭐 코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반영을 하는데 무조건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좋으면 코너 선정에 영향이 좋다는 거. 자, 추천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오늘 전화기가 아닙니다. 봐봐요. 바로 기다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가만히 된다는 거예요. 추천 즐겨찾기 그 다음에 방송 분위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코너의 선정이 있다는 거죠. 코너에는 일반 코너가 있고 특집 코너가 있습니다. 일반 코너는 유신쇼 나이트 라이브 새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전화개그 정신병원 유신독설 오크가요제 현피토론 유신가기 야식천하 먹쇼 그 다음에 특집 코너는 유신의 현장 먹쇼 레전드 거리의 쇼 추한도전 위험한 초대 야구쇼 LOL의 법칙 탁구왕 뭐 이런 코너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편성표 참고하시고요.
자, 032-323-5549번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송 분위기를 감안해서 코너가 예고되니까 앞으로는 요일 됐다고 해서 무조건 코너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코너 예고에 적혀있지 않으면 그날은 방송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자유 토크를 하겠다 그러면은 자유 토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고 장난질 하지 마시고 하시겠습니다. 뭐 더 늘 수도 있는데 일단 일반 코너 8개, 특집 코너 8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유신가기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나 건의사항 그리고 뭐 다양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시청자 의견 받는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코코리 때문에 아주 방송 분량을 다 채웠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은 시간을 준 거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 좀 아이고 또 뭐 얘기만 하려면 전화가 와. 네 여보세요. 예. 예 수학. 예 안녕하세요. 방송 소리 줄이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방송 소리 줄이시고요. 예. 자 방송 아, 예. 방송 소리 줄이시고 수화기를 가까이 대시고요. 아 예 코메즈입니다. 아 코메즈님이세요? 아 예. 예 수화기를 입에 아주 가까이 대셔야 돼 지금 약간 감이 걸어. 아, 예. 예 많이 가까이 대셔요. 아 요즘 바쁘셨나봐요. 아 아니 휴가 때문에 휴가 아, 좀 다녀오느라고. 아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그 동해안. 아 동해안으로 혼자요? 혼자 갔다 왔죠. 예? 혼자요. 아 진짜 혼자요? 아, 왜 그러시나. 나 혼자 여행 가고 아, 나 혼자 회차 먹고 아, 나 혼자 술 차 먹고 나 혼자 모텔에서 아, 나, 그거 하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슬픈 인생이네요. 아, 그래도 뭐 그 혼자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나는 지금 휴가도 못 가고 있잖아요. 아, 뭐 그냥 혼자만의 시간 뭐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예. 그 혼자 그냥 그 혹시 동해안에 그 초안마을 가보셨어요? 어디요? 아 촛대바위. 아 아니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동해안을 돌아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거기 꼭 한번 가보세요. 아 촛대바위요? 네. 아 거기에 뭐 여자분들이 많던가요? 아 여자가 많은 게 아니라. 아 촛대바위에서 비를 나고. 나 혼자 여행을 아, 아니고 나 혼자 밥을 먹고 아, 나 혼자 오. 아, 왜 그러시나? 아니 그 촛불바위라고 해서 촛불이면 아, 이렇게 좀 아니 그 촛대바위라고 해서 그 일출이 떠오르는 그 광경이 그 촛불 그거를 의미한다 해서 네 촛대바위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서? 아무튼 뭐 다시 제가 돌아왔다는 걸. 아, 우리 돌아왔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주 뭐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032-323-5549번입니다. 마무리 마감 시간 거의 다가왔으니까 서둘러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가 길어서 2부가 자 032-323-5549번입니다. 잠시 후에 마감을 합니다.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또 전화했네. 뭐? 여보세요? 예? 전화 왜 안 받아요? 이상한 노래 부르고 이상한 바보지도 하니까 안 받죠. 전화 왜 안 받냐고요. 등신 같으니까 안 받아요. 왜 안 받는데. 왜요? 네? 왜요? 전화를 했으면 전화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널 죽일 거다. 전화해서 노래 부르는 놈 다 죽일 거고 여보세요. 네 목소리 듣고 우는 새끼 다 죽일 거다. 아 진짜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여보세요. 죽일 거다. 왜 그래요 진짜 나한테. 아니 뭔 얘기를 하세요. 뭔 자꾸 뭘 왜 그래요 왜 그러기는. 받아줬더니 내가 싫어요? 예. 자 032-323-5549번입니다 03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엉덩이가 뜨거워.
엉덩이가 뜨거워. 자, 032-323-5549번, 032-323-5549번으로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끊어요. 2년을 끊어요. 알겠습니다. 마감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아까 100분 했으니까 2시간 충분하네.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100분 100분이면 2시간이 아닌데. 그쵸? 200분 638 3시간을 했구나.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이런 젠장. 60분으로 해야 되는데 맨날 100분을 맞구나. 2시간 했구나. 여보세요? 아, 형 잘못했어. 아, 미안해 미안해. 태어나서요.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을 듣는 시간이지 개수작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힘들게 지금 제가 할 일 없어서 이 오늘 많은 시련을 통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는 게 아니라, 자, 032-323-5549번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032-323-5549번 잠시 후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번에 소송 가지고 유신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송전이라는 것은 난타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상대방이 아예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상대방 말만 믿고 이렇게 와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갔는데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지는 거는 있습니다. 50대 50이고 아직 저는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포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포문을 연 거는 그냥 어설버설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를 못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가지고 네, 공격이 들어가면 쉽지 않을 거예요. 예전의 자료에 대한 방어 수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검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준비 단계가 힘든 거지.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없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코너 예고제고 앞으로 저기 코너에 대한 그런 그 부담감이나 이런 거 안 주셨으면 좋겠고, 좀 편안함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좀 편안함을 찾아야 방송도 재밌고, 뭔 얘기를 하고 하면은 전화했던 사람 아닌가? 끊더라고요. 전화는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유신가기를 정한 이유도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인 자유. 일단 뭐 방송을 하게 되면 생방송 시간은 매일 밤 10시가 아니라 10시 이후 라고 적어놨어요. 왜 10시 이후냐면 10시가 지나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근데 끝나는 시간을 안 적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이제 점차 어느 정도 코너하고 뒤풀이 짧게 한 다음에 끝내야 된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 나이가 나인 만큼. 그런 의미가 있고, 요일별 코너를 없앤 이유는 요일별로 코너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코너를 소화해내기도 힘들고 부담감이 들더라. 왜냐면 그날은 무조건 그 코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상황에 맞게 유도리 있게 그날 가장 잘할 수 있는 코너, 그날 하면은 가장 재미있을 수 있는 코너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오크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질러 질러팅이랑 얘기가 돼서 고정이 되면 고정 날짜에 해야 될 거예요. 그건 이제 시즌제로 해가지고, 오크가요제 시즌제로 해가지고 저번에 마감을 디도스 공격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오크가요제를 이제 시즌제로 한 3개월 하고 좀 쉬었다가 3개월 하고 날짜 정해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거는 오크가요제는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재개를 하는 걸로, 나머지는 정말 프리하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싶고 부담감 없이 뭐 초심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하고 싶어요. 뉴심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좀
부담, 방송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떨어져야 빠져야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또 재밌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5주년 이후는 사자TV 신문사를 채우는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사자TV.com에 오면 볼거리가 있다 이런 게 다 있네 라고 하면서 사자TV에서 이것저것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TV.com에 뭐 기사 업데이트가 늦네 뭐 그런데 메인의 기사를 늦게 업데이트하는 거는 힘든 것도 있지만 오래 두고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기사들을 걸고 있고요. 예, 좀 사자TV의 컨텐츠를 채우는 작업이 좀 완성화가 되면 더 재밌는 아이고 또 뛰어나왔다. 아이 나 진짜 또 한 마리 뛰어나왔어. 아 어떻게 뛰어나오는 아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유신 까기 물고기의 탈출로 일단 종료합니다. 쫑